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인 죄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言葉와 기리스도교에 가장 중요시 されている ものの 1つである 죄의 용서에 관해 예수様이 오셨다 미言葉です.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했습니다. 시몬という 바리새인이 예수様을 자기의 집에 招きました.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셔서 주 집에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様はその招きに応じてシモンの家に訪ねられました. 평소에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様は日頃 바리새인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叱責された 예수様だったんですね.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도 참 신기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신 예수님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イエス様を招いたバリサイ人も不思議だと思うんですが、そのような招きに応じたイエス様も不思議だと思います。 죄는 책망하시지만은 사람은 어느 때든지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고대 죄미와 시색이 사れますが, 이츠모 히토노와 다토코 오마레루 예수사마노 고코로가 우카가우 토코로데모 아리마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그 예의를 갖추지는 않았지요. しかしこのバリサイ人はイエス様を自分の家に招いてはいるんですが、イエス様に対して正しく礼儀正しく迎えてはくれ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그 손님 자신이 스스로 발을 닦을 그 물조차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様が入ってこられた時に足を上げてあげるどころか、そのお客さんが自ら足を洗える水さえも出し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 그런데 그때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しかしその時に罪人だとその町で知られていたある女性がいました。 이 여인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この女性はシモンがイエス様を正しく丁寧にもてなしをしていないところを見てしまったんです。 내 생명 같은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그 현장에서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この女性は自分の命のようなイエス様が無視される現場を見てもう心が痛くて耐えられません。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それでこの彼女は人々が見る前でイエス様の足元に香油を注ぎます。 그리고 그 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중 정말 이렇게 못 말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そして自分の長い髪の毛で足を拭ったり口づけをするなど本当にもう止められそうもない行動をするのでした。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천대와 무시를 당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この女性は自分がとっても愛するイエス様が蔑視され無視されるところを見てもう耐えられなかったのです。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못 말리는 이런 행동을 바로 죄 사함과 연결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その時にイエス様はこの女性の止められそうもないこの行動を罪の許しに結びつけてこのように説明されました。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様はバリサイ人シモンにこのように尋ねられます。 주인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2人の者が主人にお金を借りていました。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人は500데나리온の借りをして、もう1人は50데나리온の借りをしていた。 갚을 곳이 없어서 둘 다 탕감에 주었노라. 返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2人とも許してやりました。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この2人のうちどちらが余計に主人を愛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사이진 시몬은 それは当たり前に500데나리온許してもらった方だと答えます。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様は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내 판단이 옳도다.
あなたの判断は当たっています。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また続けてこのようにおっしゃるんです。 이 여인을 보느냐? この女性を見ましたか?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다. 私があなたの家に入ってきた時、あなたは私に水を洗う水さえ、足を洗う水さえくれなかった。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신이 口づけもしてくれなかった。 내 머리에 감난유모 붓지 아니하였도다. 私の頭に油を塗ってくれませんでした。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しかしこの彼女は涙を持って私の足を濡らし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自分の髪の毛で拭ってくれました。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私の足に口づけをするのをやめませんでした。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私の足に香油を塗ってくれました。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またシモンに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느니라. だから私はこの女性の多くの罪は許されていると言います。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로다. それは彼女は余計愛したからです。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しかし少ししか許されないものは少ししか愛しません。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このところを新しい訳を見ます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この女性はその多くの罪は許されているのです。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それは女性が多く愛したから。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노라. 少しだけ許されたものは少ししか愛せない。 진짜 사함을 받은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本当に罪を許されたものはその証拠が必ず現れてくるんですが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まさにこの女性によって現れたように、イエス様への愛の表現として外側に現れてくるのです。 여기서는 500데나리온이지만 다른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로 비율이 나온 비유가 나옵니다. ここでは500데나리온となっているんですが、他を見ますと1万タラントという例えで出ています。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これは人が一生涯働いて稼いでも到底返すことのできない金額なんです。 이 여인은 자기가 5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つまりこの彼女は自分が500데나리온이1万タラント許されたもの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す。 여러분 이 죄사함 용서 이 죄사함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皆さん罪の許しというのは私の罪を許されたと頭の中で理解してそれで終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これは自分の心の奥底に刻まれるものなんです。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이 죄사함은 반드시 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ですから自分の心の奥底に刻まれたものは必ず実として現れてくるのです。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これが何かと言いますと、つまりイエス様への愛の表現として外側に現れてく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회장님이 꼭 교회에 나와서 성전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ある社会的にとても地位の高い会長さんが教会に来てトイレの掃除や静電の掃除をするのです。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한 번씩 한 반나절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에 계속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이 1回ではなく毎週半日という時間を割いて10年以上そのように掃除をしているそうです。 자존심, 체면 신경 쓰지 않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프라이드, 멘츠와 뭐 기니시나이데 세이덴을 아이스를 心을 持って そのように 表すのです。 또한 시장에서 작은 정말 작은 만두 가게를 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타이치바데 작은 교자의 미세를 이토난데이르 아루 시즈지상의 하나시오 기타 코토가 아리마스. 이 집사님은 하루에 230개의 만두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십니다. 그 시즈지상은 1일에 235개의 교자를 만들어 쇼바이를 する 소우데스. 근데 200개는 팔고 30개는 어디 고아원에 갖다 주거나 하였습니다. 시카지 200고와 で 30個は 必ず 残して ある 個人に 持っていく そうです. 어느 날은 200개의 만두가 다 일찍 팔립니다. ある日は 200個の 餃子は 早く 売り切れたりもします. 그럼 만두를 급하게 만들 시간도 없는 거예요. するともう 早もう すぐに急いで 餃子を 作る 時間も ありません. 그럼 만두는 팔 만두가 모자르게 됩니다. するともう 売る 餃子が ないんですね. 그런데도 그 30개는 그 만두 30개는 절대 팔지 않는답니다. 30個の餃子を残しておくそうです. 그 30개를 고아원에 갖다 줘야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それは30個の餃子はその個人に持っていかなきゃと思っているからだそうです. 고아들을 사랑하는 고아들을 섬기는 이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その子供たちに使える心を持ってこのように表しているのです. 이렇게 각각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このように それぞれ 예수様への 아이의 표현은 様々なんですが 表れてくるのです. 자신의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 또는 恵みを 知っている者は 예수様との 아이의 관계에 入ることが 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今日の本部に出てくるイエス様に好意を注いだこの女性を見てくださ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정식으로 손님으로서 대접을 하지 않았지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様을 대례히 正式に お客さんとしてもてなしをしていませんでした.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足を洗う水さえもくれなかったんです.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였죠. それを見ていた女性はあまりにも心を痛めたのです. 그래서 못 말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ですから止められそうもない行動をしたわけなんです. 근데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아나무인 그 시몬과 바리새인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どうやって人を人と思わないあんなに高慢なパリサイ人そのシモンの前でそういうことをすることはできたのでしょうか? 두렵지 않았었을까? 恐れ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もちろん恐れもあったと思います. 그런데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そうにもかかわらずどうやってこの女性はあのような大胆な心を持つ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それはまさにこの女性にはイエス様を愛する心が多かったからです.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への愛がとても熱かったからです.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담대한 사랑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마이소를 소나에르 것이니 모찌라레르 것이니 났다 것을 신지마쇼.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위의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외의 모노니 오간다리, 소시테 이노르 모노와 시시노 아나니 나게코마레르 토이 호레가 아리마시타. 근데 다니엘은 그 법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카지 다니엘은 소노요나 호레가 아루 코토를 시테 이나가라모 마도를 아케테 이노리오 사사게테 이탄데스네. 이 법령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있는데도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この法令を通して自分を殺そうとする企み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ながらも窓を開けて祈りを捧げていたんです.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なぜダニエルは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あえて窓を開けて祈りを捧げていたのでしょうか? 그것도 하루 세 번 창문을 열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それもなぜ 1日3回窓を開けてエルサレムに向かって祈りを捧げていたのでしょうか? 그렇게 무리하게
기도를 드리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무리니 오고났대 뭐 결국은 시신의 와나니 나게고마렸단 노대와 아니마센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시나이 것도와 이끌어내면 되기다 하즈데스. 기도를 잠시 일정 기간 동안에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노리를 사사게를 것도 아르 시간 뭐 시바라크나 아이다 중단할 것도 뭐 되기다 대와 아니마센까? 아니면 문을 모두 닫아놓고 그랬더만 마도 전부 심했대. 아무도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기도하나 그랬으면 안전하게 평탄한 삶을 보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이만 미라레나이요니 곧소리도 이에노나카데 이노테이타나라바 난노 문제모나쿠 숨무코토데와나카타노데쇼카.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 세 번에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 그 다니엘이가 1일 3회 이노타 이노리의 내용은 난다타노데쇼카. 얼마나 중요한 그 내용이기에 이렇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레호도 중요한 내용이었다는데 아래호도 이노치를 가게돼 이노리를 사사게돼 있다노데쇼카.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석을 調べてみたら このような 설명이 書いて ありました.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운명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 바빌론이 포로로서 連れて行かれた 유대인의 운명은 この 다니엘의 이노리에 가깝대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하루 세 번 기도한 것이라. 나가라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가게때도 1일 3회 이노라자를 에나갔다. 자기 기도에 자기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노리에 자신의 민족의 운명이 가깝대이르ってことを 다니엘은 知っていたと. 즉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말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아시다가 유에니 この民たちを 너무 아시다가 유에니 자신의 인생을 かけていたのです.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마리니모 아시다가 유에니 자신의 타미노 타메노 이노리요 1포모 유즈르 코토와 데키나카타노데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나산 소난데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못 말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혼토니 코코로카라 아이스루 모노와 도키니와 도메라레나이 히토니 나루노데스. 여러분 예수님은 사함을 받은 자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르사레타 모노와 아이노 표현として 아라와레테 크루토 오시자이마시타. 사함이 많을수록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크 유르사레타 모노와 오크 아이스루 도시와 오시자테이마스.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함을 받았을까요? 와타시노 미나산와 도레쿠라이 유르사레테 이르노데쇼카. 여러분 사실 우리는 5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의 그런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たちは 500데나리온, 이에 1만 달란트의 부사이요 유르사레테이르 모노난데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도대 갚을 것도 되기나이 부사이요 유르사레테 모라테이르 히토난데스. 이 말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様을 하나님을 아츠크 아이스르코토노 데키르 히토다 토이코토난데스.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이탄니 아이스르코토가 데키르 히토다 토이코토데스.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나쿠테모 요아쿠테모 다이탄니 슈오 아이스르코토가 데키르 히토다 토이코토데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슈오 아이스르코토니 여러분 자신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사사게타인데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たちが 주여 모토 아츠크 아이스르 모노니 나리타인데스. 주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시가 노존데르 코토나라바 다이탄니 오코나테 이키마스.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생명같이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나의 인생을 오심하지 나의 인생のように 주여 愛していきます.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たちを 도저 모지이테 ください. 그래서 원하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와크와 고노 오와리노 지다에 니 혼토니 예수사마노 타메나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사마노 타메노 타메나라바 두려워하지 말고 오소레루 고토 나쿠 강하고 담대하게 쯔요쿠 다이탄니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담대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노치오마 사사게루 다이탄나 아이오 아라와시테 유쿠 모노니 나루 고토 오시노 미나니한테 시쿠쿠시마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様의 아신이 고유 소소이다 그 여성의 그 누구도 못 말릴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 받는 주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래니모 도메라레 나이 모노니 나테 오와리노 지다이니 슈니 닷토쿠 모치이라레루 와타시토 미나상 나루 고토 오시노 미나니요테 슈쿠쿠시마스.